왜 갑자기 제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공유가 이제 슬라이드 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김태우 선생이 제목을 줬는데 아주 생소했습니다. 그래, 생소하고. 그래서 그래도 숙제를 주니까 한번 알았다고 해보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요즘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디지털은 알고 있는데 그 디지털 IT 발전을 통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100년밖에 안 걸렸는데 디지털 혁명은 30년밖에 짧은 시간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이 디지털 기술의 직접적인 적용이 전자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아까 오후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법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포럼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아, 나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는 좀 뒤에 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반도체와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IT 발전으로 인터넷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요즘 디지털 방송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런 디지털화의 영역이 있는데, 이 천문의 교육의 디지털화 영역은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Atomic Based Astronomical Education이 Bit Base로 전환하는 그래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가 천문 교육의 새로운 컨셉에 창출되는 환경을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라고 또 정의하고 또 다양한 천문 대중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개발로 천문 교육의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환경을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라고 한번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의 IT화와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그 확산을 통해서 이 천문 교육도 이제 정보화되고 또 융합화되고 이또 복합화되는 네, 복합화를 지금 제가 빠뜨렸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런 이런 다양한 그 IT 기술이 적용되는 그래서 실제 천문 교육에 응용되는 그런 것을 천문 디지털화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물레방아에서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21세기 초에 이제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서 요즘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초지능, 초실감, 초연결이 되는 그런 지능화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발을 대신하는 혁신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은 두 눈을 보완하는 그런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래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제 모색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도식에 우리가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천문학 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분광학의 발달과 또, 19세기 초, 20세기 초까지, 대형 망원경이 발달하고 전파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주 망원경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지능화 혁명 시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요즘 KBN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인터페로메트리 이렇게 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또 멀티 메신저 천문학이 부가되고 다파장 천문학이 부가되는 요 시대에 이 천문 교육이 어떻게 이런 기능을 잘 감당하면서 천문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문 교육의 그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천문 교육이 이제 그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우리 천문연구원에 가면 우주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는 학문이 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천문학을 어떻게 쉽게 익히고 또 가르칠 것인가? 아까 이제 대상을 보면 내용학적으로 보면 우리 다파장 천문학이라면 최근에 이제 그 다양한 그 관측 천문학적인 이런 거에 플러스 이론적으로 이제 그 발전되는 이론 천체 물리에 대한 이런 그 대상들을 우리가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3D 프린터, AR, VR, 레이저 커터 이런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소양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첨단 교수 학습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 그런 고민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발표했던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를 하면 디지털 교육의 국내의 동향을 선정주 교수님이 그리고 송인옥 박사님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의 현장을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이제 바꿨는데, 우리 김태우 선생이 그냥 충북대학교에서 대중천문 관련하는 것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이제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교과목을 많이 개편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첨단 교과목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융합 인재 교육 프로그램, 스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등학교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저희 천문대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천문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는 요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블렌디드 러닝 교과 과목은 플립 러닝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과 같이 복습 문제를 풀고 그룹 활동을 하고 그다음 발표를 한번한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그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제가 활용한 디지털 기술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e-learning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복습 문제는 소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쌍방향 소통 앱. 옛날에는 핑퐁을 썼는데 핑퐁보다는 소크리에이티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활동할 때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했던 걸 찍어서 나한테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내가 그걸 PPT에 다시 해갖고 바로 현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그러려고 하면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옛날에 이제 e-learning 뭐 강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강의를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2014년부터 저는 KOCW 그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구과학 및 실습 1이라고 하는 과목 한 학기짜리, 일반 지구과학 및 실습 2한 학기짜리, 그리고
저희가 대중천문학 강의를 위해서 대중천문학개론 및 실습 한 과목, 그리고 소형망원경천문학 및 실습 한 과목, 그리고 우주로 여행을 개발을 해서 2014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걸 또한 과목씩 지금 업데이트하는 중인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네 과목의 강의를 다 녹화를 해놓은 저는 작년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줌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했기 때는 그냥 이러닝 시스템에 이 강의 자료를 올려서 잘 활용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K-MOOC 강의 자료를 2019년 2학기에 개발해서 작년에 또 팬데믹 상황에 굉장히 많은 KNU9이라고 하는 지방 거점 대학의 공유 프로그램의 교양 과목으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복습 문제나 그룹 활동, 발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습 문제 할 때는 이런 소크리티브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한 한 10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만들고 여기에서 소크리티브로 이렇게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듯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걸로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동영상 강의 자료에 대한 복습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룹 활동을 한 8개 정도를 이제 혼자 하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3명에서 4명의 그룹을 지어서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요 학생들이 준 것을 제가 이제 제 파워포인트에 이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강의 내용에 관계되어서 그리고 이제 발표를 시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빨리 왼쪽에 제 파워포인트 자료에다가 해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이 카카오톡 화면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본인들의 활동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미래 천문학자에 대해서 미래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했나? 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제 저만의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플립러닝을 2015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다른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들은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서 2013년도에 첨단 제품형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018년도에 재난 대비를 위한 미래의 지구 관측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능 정보화 시대를 위한 융합과학 파일럿 클래스, 그다음에 2020년도에 첨단 과학과의 만남을 했는데, 여기에도 천문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계속 많이 넣고 싶은데 6개 과목 교재를 만드는데 천문 내용을 3개 이상 넣으면 심사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천문 내용이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좀 줄여서 넣는데 가능한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만져보기, 드론 인명 구조사를 뭐 드론에 관련된 거, 3D 프린터와 AR을 활용해서 하는 거, 이건 해 그림자와 놀기, 이건 시각에서 천문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했고, 사실 우리는 돌고 있어서 중성자별의 이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이런 교재를 한번 만들었었고요. 작년에 뭐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만들었고 특별히 이 빅데이터 만져보기에서는 월드와이드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천문 플랫폼을 중학생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뭐 VR, 드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그다음 별자리 비밀은 레이저 커팅기 거리 측정하는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가로등, 공해, 그다음에 픽셀의 비밀을 이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빅데이터로 떠나는 우주여행과 인공지능 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청주 기저귀도서관에서 이제 비대면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찬드라 우주망원경을 한 8개를 만들어서 청주 기저귀도서관에 이제 인문학 독서 아카데미를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동영상을 8개 줘서 거기서 듣고 또 피드백을 받는 건데, 아주 여기 비대면이었지만 반응들이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언택트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별자리 보도 등 해식에 이제 행성의 이제 문제 그 허블 우주망원경 이런 것들을 아까 다른 천문과학관에서 했듯이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거기서 학생들이 한번 직접 이제 만들어 보고 여기 갖고 있는 그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식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는 건 레이저 커팅기로 별자리를 무드등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그 별자리 무드등은 이제 공간 감각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각 프로그램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걸 만들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천문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청주 기저귀도서관에서 월드와이드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내가 우주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를 만들어 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저희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는 2008년부터 대학원의 대중천문 전공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90여 명 이상이 천문과학관이나 과학관, 또 어린이과학관, 주니어천문스쿨 등 대중천문 관련 기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현재 석사과정에 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능정보와 기술을 활용한 대중천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천문교육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천문교육의 디지털화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천문교육 디지털화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넘어가면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정보의 지향, 그다음에 집단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노력이 같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첨단 과학 기술을 접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천문 교육의 디지털화가 단순히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런 사고를 배양하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런 디지털 천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교육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지식 기반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천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상, 더 많은 저기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또 시간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